기반 수리할 제품은 산유 덴키 모터입니다. 모터 사양은 전격 용량 2kW, 전격 전류 16.5A, 회전수 3000rpm입니다. 앵코더는 산유 덴키 PY2 시리즈이며 인크리멘탈 타입입니다. 모터는 키가 장착된 상태이며 전선 전류는 밀리엄 테스터기와 내전압 테스터기로 측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업체에서는 앵코더 알람이 발생하였다는 것으로 전체적으로 점검 후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모터 외관에 이물질이 있어 내부에도 유입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현재 모터 수리 완료한 상태입니다. 점검 시 앵코더와 로터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모터와 앰프를 연결 후 전원을 인가하면 알람이 발생하였습니다. 앵코더를 검사해보니 IC가 불량이었습니다. 로터는 회전이 안 됐었습니다. 모터를 분해하고 내부 슬러지가 유입된 상태여서 세척했습니다. 로터를 확인해보니 몇 군데 파손된 상태였습니다. 교체한 부품은 앵코더 IC, 베어링, 웨이브링, 오일실 등이며 로터는 수리 후 코팅했습니다. 외관에 흠집이 다수 있어서 도색도 했습니다. 지금부터 구동을 시작하겠습니다.